안녕하세요 닥터 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 (8장) 부사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책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Number one) (A)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B) (I am much interested in this book) (Number two) (A) He is a student too. B. He is not a student either. Number 3. A. He has enough money to buy a car. B. He is rich enough to buy a villa. Number 4. A. He has done the work already. B. Have you already done the work? C. Have you done the work yet? D. I have not done the work yet. Number five. A. I heard the news on the radio two days ago. B. I have read the book before. Number six. A. They have just finished the work. B. We finished the work just now. Very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하고, Much는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수식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This is a very easy book. 이것은 매우 쉬운 책이다. 이런 얘긴데. 자, Very Easy. 자, 여기를 보세요. Easy는 형용사의 원급이죠. 이렇게 Very는 원급을 수식합니다. 자, 다음. The bus runs very fast. 그 버스는 매우 빨리 달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Very fast. 자, 여기를 보세요. Fast는 부사의 원급이죠. 그래서 Very는 원급 fast를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교급이 나와서 Much로 수식하는 경우를 보죠. The plane is much faster than the train. Much faster. 자, 여기를 보세요. Faster는 부사 Fast의 비교급이죠? m 치는 비교급 Faster를 수식해서 훨씬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죠? The plane is much faster than the train. 비행기는 기차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상급은 Very로 수식할까요? 아니면 Much로 수식할까요? 예, 둘다 가능하죠? 즉, Very로 수식해도 되고 Much로 수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She is the very tallest girl in her class. Very tallest.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tallest는 최상급이죠. 그래서 very로 수식했습니다. 최상급을 수식하는 very는 정말 단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She is the very tallest girl. 그녀는 단연 가장 키가 큰 소녀다. In her class. 자기 반에서 정리하면 그녀는 자기 반에서 단연 가장 키가 큰 소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최상급은 very 말고도 much로 수식할 수 있다 그랬죠? much는 very와 달리 정관사 더 앞으로 가서 much the tallest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She is much the tallest girl in her class.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very는 현재 분사를 수식하고 much는 원칙적으로 과거 분사를 수식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Number 1. A.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재미있는. 이럴 뜻이니까 이 책은 매우 재미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very interesting. 자, 여기를 보세요. 형용사 interesting은 원래 흥미를 갖게 하다. 이런 뜻의 동사 interest의 현재 분사형에서 출발한 형용사죠. 자, 이제는 완전히 형용사가 된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현재 분사는 very로 수식한다는 것이죠. 자, 예문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That book is very interesting. 저 책은 매우 재미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현재 분사에서 출발한 형용사 interesting을 very로 수식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과거 분사를 much로 수식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b I am much interested in this book. be interested in. 이렇게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 뭐뭐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이 책에 매우 흥미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much interested. 자, 여기를 보세요. interested는 원래 interest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에서 출발한 형용사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거 분사는 much를 수식하니까, Much interested.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is much interested in music. 그는 음악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Much가 과거 분사 interested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방금 선생님이 현재 분사는 very로 수식하고, 과거 분사는 Much로 수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요즘은 그렇게 쓰지 않죠? 자, 여러분 사전에서 enterist,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분사로 나와있지는 않고 형용사로 표시되어 있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very로 수식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대로 끝나는 형용사, 즉 과거분사형의 형용사는 대부분 very로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동태에 일부러 쓰인 과거분사는 멋치로 수식해야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문장을 보면 I am much interested in this book. 자, 여기에서 interested는 형용사기 때문에 그냥 very로 수식해서 I am very interested in this book.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동태에 일부러 쓰인 과거분사는 very로 수식하지 않고 much로 수식해야 합니다. 자, 예를 보죠. She was much admired by them. Admired, 칭찬하다, 감탄하다, 자 이런 뜻인데 was admired. 자 이렇게 수동태로 되었으니까 칭찬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She was much admired by them. 그녀는 그들에게 매우 칭찬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Much admired.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admired는 형용사로도 쓰이는 과거분사죠. 자, 여기서는 수동태 일부기 때문에 very가 아니고 much로 수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분사가 수동태 일부가 아니라면 대부분 형용사로 쓰인 것이니까 much가 아니고 very로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erested, 관심 있는, 흥미 있는, tired, 피곤한, pleased, 기뻐하는, satisfied, 만족한, surprised, 놀라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니까 모두 v e 로 수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보죠. The museum was filled with very surprising things. Be fill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다 이런 말이죠. Be full of와 같은 뜻이죠. 그리고 surprising은 형용사로 놀라운 이런 뜻이니까 The museum was filled with. 그 박물관은 가득 차 있었다. Very surprising things. 매우 놀라운 물건들로. 정리하면 그 박물관은 아주 놀라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Very surprising. 자, 여기를 보세요. Surprising은 원래 surprise. 놀라게 하다. 이런 동사의 현재 분사형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형용사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기 때문에 당연히 very로 수식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I was very surprised at the news. Be surprised at 이렇게 하면 뭐뭐에 놀라다 이럴 뜻이니까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Very surprised. 자 여기로 보세요. 자 여기 surprised는 동사 surprise의 과거분사형이죠. 자 원래 과거분사형은 모체로 수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여기서는 수동태가 아니니까 형용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용사기 때문에. 그냥 페리로 수식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리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하지만 머치는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수식하죠. 최상급은 페리로 수식해도 되고 머치로 수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분사형의 형용사는 대부분 페리로 수식하면 되는데 수동태에 쓰일 때에는 머치로 수식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to와 이더 t 의 관해서 살펴보죠. to와 이더는 모두 역시 이런 뜻이 있는데 to는 긍정문에 쓰이고 이더는 부정문에 쓰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그도 역시 학생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를 보세요. 긍정문이니까 역시 자 이런 뜻으로 이더가 아니고 2를 쓴 것이죠. 자, 그다음 B. He is not a student either. 그도 역시 학생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더를 보세요. not이 있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2가 아니라 이더를 쓴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he is an engineer too. engineer, engineer, 기술자, 공학자 이런 뜻이니까 그도 역시 엔지니어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긍정문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런 뜻으로 too를 쓴 것이죠. 자이 문장은 also를 써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is also an engineer. also를 보세요. 올쏘하면 부사로 역시, 또한 이런 뜻이죠. 자, 투와 올쏘의 차이점은 바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투는 문장 끝에 쓰이지만 올쏘는 문장 중간에 쓰이죠. 자, 이번에는 not을 집어넣어서 부정문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투 대신에 either를 써야겠죠. 자, 확인해 보죠. He is not an engineer either. 그도 역시 엔지니어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낮이 있는 부정문이니까 투를 쓸 수는 없고 이더를 써야겠어요. 자 투가 역시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죠. 투 형용사 부사 그리고 투 부정사하면 이때 형용사나 부사를 a라고 한다면 너무 a에서 뭐말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This book is too difficult. 이 책은 너무 어렵다 for me to read 내가 읽기에는 다시 말해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읽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 를잘 보세요 자 여기 t 는 역시 이런 뜻이 아니고 너무나 대단히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 a to 부정사 이런 형태로 너무 a에서 뭐무할수 없다 이런 형식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도 이런 형식이 쓰인 것이죠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for me는 t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자, 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석 해보죠.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서 for me 내가 to read 읽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to a to 부정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to a to 부정사는 so a that 주어 can not 동사 원형 이것과 같은 뜻이 되겠어요. 자 한번 바꿔 보죠. This book is so difficult that I cannot read it. 자 여기 so도 너무 매우 이런 뜻이니까 This book is so difficult.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that I cannot read it. 그 결과 나는 그것 즉이 책을 읽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책은 너무나 어려워서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다. 자 이런 뜻으로 결국 같은 의미가 되죠. 자 나중에 부정사 편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역시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더는 부정문에 쓰인다고 했는데 자 다른 뜻이 되면 긍정문에도 쓸수 있습니다. 이더는 either A or B. 자 이런 형태로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예문을 보죠. He can speak either English or French. He can speak. 그는 말할 수 있다. Either English or French. 영어나 프랑스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 보면, 그는 영어나 프랑스어 중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either와 or를 잘 보세요. 여기 either는 역시 이런 뜻이 아니죠. either A or B, 이런 형태로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enoug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enough는 형용사로 쓰이면 충분한 이런 뜻이 되고 부사로 쓰이면 충분히 이런 뜻이 되죠. 이나프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 쓰입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명사 뒤에 올 수도 있는데 자, 가능하면 명사 앞에 쓰는 것이 좋겠어요. 자, 하지만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형용사나 다른 부사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3. A. He has enough money to buy a car. He has enough money. 그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To buy a car. 자동차를 사기에. 정리하면 그는 자동차를 살만한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enough를 잘 보세요. 형용사죠? 충분한, 이런 뜻으로 명사 money를 수식하는데 바로 그 명사 앞에서 수식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enough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b. He is rich enough to buy a villa. He is rich enough. 그는 충분히 부유하다. To buy a villa. 별장을 사기에. 즉, 그는 별장을 살 정도로 충분히 부유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enough를 보세요. 자, 여기서는 충분히 부유한. 자, 이런 의미로 형용사 rich를 수직하는 부사로 쓰였죠. 자, 그러니까 어순을 살펴보면 rich enough.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 D에 위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Enough가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는 그 D에 위치해야겠어요. 자, 다음을 보죠. He is rich enough to buy a very expensive car. 자, Enough를 보세요. 여기 Enough는 형용사 Rich를 수식하는 부사죠. 역시 Rich D에 위치했습니다. Expensive, 비싼 이런 뜻이니까 He is rich enough. 그는 충분히 부유하다. To buy a very expensive car. 매우 비싼 차를 사기에 정리하면 그는 비싼 차를 살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유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는 매우 부유해서 비싼 차를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So a t h a t 주어 can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is so rich that he can buy a very expensive car. He is so rich. 그는 매우 부유하다. That he can buy a very expensive car. 그 결과, 매우 비싼 차를 살수 있다. 정리하면, 그는 매우 부유해서 매우 비싼 차를 살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A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A한. 자, 이런 뜻으로 외우두시고 그래서 so a 대 주어 can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하나 더 보죠. This book is easy enough for us to read. 이 책은 우리가 읽기에 충분히 쉽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나프를 보세요. 여기 이나프는 부사죠. 형용사 이지를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lready 긍정문에 쓰여서 이미 벌써 이런 뜻이고 yet는 부정문 의문문에 쓰이죠. 자 yet가 부정문에 쓰이면 아직 이런 뜻이 되고 의문문에 쓰이면 이미 벌써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number 4 a he has done the work already 그는 그 일을 벌써 끝마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already를 보세요. 자, 이 문장이 긍정문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런 의미로 already를 쓴 것이죠. already는 긍정문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 already가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놀람을 나타내죠. B. Have you already done the work? 너는 벌써 그 일을 끝마쳤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lready는 긍정문에 쓰이고, yet는 부정문, 의무문에 쓰인다 그랬죠? 자, 이 문장은 의무문이니까 원칙적으로 already가 아니고 yet를 써야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처럼 already가 의무문에 쓰이면 놀람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때 already는 이렇게 빨리, 그렇게 빨리, 자,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일을 이렇게 빨리 끝마쳤니?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yet가 의문문에 쓰인 경우를 보죠.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yet를 쓴 것이죠. 너는 그 일을 벌써 마쳤니? 자, 이런 의미로 놀람 없이 그냥 평범하게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D. I have not done the work yet. 자, 예트를 잘 보세요. 이번엔 부정문이니까 아직 이런 의미로 쓴 것이죠. 나는 아직 그 일을 끝마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문이라서 예트를 쓴 것이에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lready는 긍정문에 쓰여서 이미, 벌써 이런 뜻인데, 의무문에 쓰이는 경우에는 놀람을 표현해서 이렇게 빨리, 그렇게 빨리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yet는 의무문에 쓰여서 놀람의 의미 없이 그냥 이미, 벌써 이런 뜻이 되고 부정문에 쓰이면 아직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몇개더 살펴보죠. He has finished his homework already. 그는 벌써 숙제를 끝마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긍정문이니까 already를 쓴 것이죠. 자 다음. Have you finished the work already? 자 의문문인데 already가 쓰였으니까 놀라움을 나타내죠. 그래서 너는 그 일을 그렇게 빨리 끝냈니? 이런 의미로 놀라움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I have not read this book yet. 나는 아직 이 책을 다 읽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나'시 있는 부정문이니까 yet가 쓰인 것이죠. 이때 yet은 아직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Have you read this book yet? 너는 벌써 이 책을 다 읽었니? 자, 이런 말로 놀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문문에 yet가 쓰이면 벌써 이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뭐 전에 이런 의미를 가지는 ago와 before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ago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뭐뭐 전 이런 뜻으로 과거 시제에만 쓰이죠. 하지만 before는 과거의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 뭐, 전, 이런 의미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에 쓸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Number 5. A. I heard the news on the radio two days ago. Heard. 듣다. hear의 과거형이죠. hear, heard, heard. 이렇게 변하죠. on the radio. 이렇게 하면 라디오에서 이런 뜻이니까. I heard the news. 나는 그 소식을 들었다.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two days ago. 이틀 전에 정리하면 나는 이틀 전에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거우를 잘 보세요. two days 같이 시간이나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이는 어거우는 과거를 나타내죠. 그래서 two days ago. 이렇게 하면 이틀 전에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 시제와 함께 쓴다 그랬죠? Hold가 과거 시제인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전에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fore를 잘 보세요. 전에, 예전에 이런 뜻의 부사죠? before는 과거 시제하고만 쓰는 어고와는 달리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쓸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have read라는 현재 완료와 함께 쓰였죠. 다음. We lived in Busan 10 years ago. 우리는 10년 전에 부산에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ived와 ago를 연결하세요. 자, 이렇게 ago는 과거 시제하고만 쓰죠. 자, 다음 문장. I saw her twice before. 나는 전에 그녀를 두번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before는 so라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였어요. 그 다음, 나는 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have seen은 현재 완료로 경험을 나타내죠. 그래서 나는 전에 그녀를 만난 경험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efore는 have seen이라는 현재 완료화 쓰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 She said that she had seen me before. She said, 그녀는 말했다. That she had seen me before. 전에 나를 본 적이 있다고. 정리하면, 그녀는 전에 나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녀가 나를 본 것은 그녀가 말한 시간보다 더 과거죠? 그래서 head s c e n 이라는 과거 완료를 쓴 것입니다. 자, 자세한 자 내용은 나중에 시제편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하튼 여기 before는 head s c e n 이라는 과거 완료에 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죠. just 는 부사로 지금, 막 이런 뜻이죠? just는 현재, 현재 완료에 주로 쓰이고, 과거에 쓸 때도 있습니다. just now, 과거 시제와 쓰이면 방금 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a moment ago 이런 의미가 되죠. 물론 just now가 바로 지금 이런 의미로 현재와 쓸 때도 있죠. 자, 일단 여기서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이는 just now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문을 보죠. number 6 a they've h a just finished the work 그들은 막그 일을 끝마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just를 잡으세요. 여기 just는 막, 방금 이런 뜻의 부사죠. 여기서는 have finished라는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 b we finished the work just now Just now를 보세요. 과거시제인 finished와 함께 쓰였으니까 a moment ago, 즉 방금 전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그 일을 끝마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나는 그것을 막 끝마쳤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 just는 have finished라는 현재 완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He came back just now. 그는 방금 전에 돌아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 시제에 came과 함께 just now가 쓰였어요. 자, 다음 문장. He just finished breakfast. 그는 막 아침 식사를 마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just는 finished라는 과거 시제와 쓰인 것이죠. 자, 결국 정리해보면 just는 막, 방금 이런 의미로 현재, 현재 완료, 과거 시제와 쓸수 있고 just now는 과거 시제와 쓰일 때는 a moment ago, 즉 방금 전에 이런 의미가 되고 현재 시제와 쓰일 때는 바로 지금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가서 only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우니는 형용사로 쓰이면 유일한 이런 뜻이고 부사로 쓰이면 오직 뭐뭐만 이런 뜻인데 원칙적으로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He is an only child. 그는 유일한 아이다, 즉 그는 외동아들이다 이런 말인데 자, 어우니를 보세요. 여기 어우니는 유일한 아이. 자 이런 식으로 명사 child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이번에는 어은니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He is only a child. 그는 단지 어린아이다. 즉, 그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은니를 보세요. 단지, 겨우 이런 뜻으로 부사로 쓰인 것이죠. 여기서는 어 child를 수식하기 때문에 A child 바로 앞에 only를 쓴 것이죠. 자, 그 다음. Only he read the book in the room yesterday. Only he. 단지 그만이. 즉, 그 사람만이 read the book in the room yesterday. 어제 그 방에서 책을 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nly를 보세요. 여기서는 단지 그만이. 자, 이런 식으로 he라는 대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이렇게 o n l 는 수식하는 말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e read only the book in the room yesterday. He read. 그는 읽었다. Only the book. 단지 그 책만을. In the room yesterday. 어제 그 방에서. 정리하면. 그는 어제 그 방에서 그 책만을 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nly를 잘 보세요. 여기 어운이는 단지 그 책만을 자 이런 식으로 더 북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북 바로 앞에 어운이를 위치시킨 것이죠. 자, 다음. He read the book only in the room yesterday. 자, 어운이를 보세요. 여기 어운이는 오직 그 방에서만 자 이런 식으로 in the room이라는 부사구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in the room 바로 앞에 위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He read the book. 그는 그 책을 읽었다. Only in the room. 그방 안에서만. Yesterday, 어제. 정리하면. 그는 어제 그방 안에서만 그 책을 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He read the book in the room only yesterday. 자, o n l y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뭘 수식합니까? 그렇죠? yesterday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only yesterday 이렇게 하면 오직 어제만 이런 뜻이니까 그는 어제 하루만 방 안에서 그 책을 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l 이는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하죠. 자, 하지만 어 l 이가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오지 않고 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Don't think of yourself only. Think of 하면, 뭐뭐를 생각하다 이런 말이니까,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only를 보세요. 오직 너 자신만. 자, 이런 의미로 yourself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런데 only의 위치를 보면 yourself 앞이 아니고 뒤에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only가 수식하는 말 바로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8번으로 가겠습니다. So plus 조동사 혹은 비동사 plus 주어 이렇게 되면 뭐뭐도 역시 그렇다. 자, 이런 의미로 긍정문이 쓰입니다. Neither plus 조동사 혹은 비동사 plus 주어 이렇게 되면 뭐뭐도 역시 그렇다. 자, 이런 의미로 뜻은 똑같지만 부정문이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He likes apples. He likes apples. 그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말인데, 자 그럼 나도 역시 그렇다 이런 말을 해보죠. 자 일단 긍정문이니까 so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I니까 제일 뒤에 I를 써보죠 Likes는 일반동사니까 조동사 do나 does를 쓰면 되는데 주어가 I니까 do를 써서. So do I.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So do I. So do I. 나도 역시 그렇다. 즉, 나도 역시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죠. 결국, so do I는 to를 이용해서 단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I like apples too. 자, 간단히 me too.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정문이 나오는 경우를 보죠. She doesn't like coffee. She doesn't like coffee.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자 이번에도 나도 역시 그렇다. 자 이런 말을 해보죠. 부정문이니까 일단 neither를 쓰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I를 쓰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동사 like는 일반 동사니까 do not을 쓰면 되는데. 주어가 I니까, 둘을 쓰면 되겠습니다. 결국, neither do I. 이렇게 되죠. 자, 확인합니다. Neither do I. Neither do I. 결국, 나도 역시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니까, 부정의 역시를 말하는 either를 이용해서 문장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 보죠. I don't like it either. 간단히, 미니 n 이렇게 써도 되겠죠?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 복수명사, 이렇게 되면, 뭐, 뭐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there는, 거기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there is there라 하면, 뭐, 뭐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here is 단수명사, here a 복수명사 하면, 여기에 뭐뭐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방금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죠. There are a few boys under the tree. There are a few boys. 몇몇 소년들이 있다. Under the tree. 그 나무 밑에. 정리하면 그 나무 밑에 소년들이 몇명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here are를 보세요. 뒤에 "of you boys"라는 복수명사가 왔으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뜻은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here is a pencil" 여기에 연필이 하나 있다 이런 말이죠. "here is"로 보세요. 뒤에 a pencil"이라는 단수명사가 왔으니까 "here are"가 아니고 "here is"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해석은 여기에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다음으로 복수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죠. Here are two pencils. 여기에 연필이 두개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re are. 자, 여기를 보면, two pencils라는 복수명사가 왔으니까, here is가 아니고, here are.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으로 비교해야 할 문장들을 살펴보죠. There are two students there. 자 지금 한 문장에 there가 두 개나 있습니다. there를 잘 보세요. 뭐뭐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뒤에 there는 부사로 거기에 이런 뜻이죠. 자 해석해 보면 there are two students. 두 명의 학생이 있다. there 거기에 정리하면 거기에 두 명의 학생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죠. Don't make a noise here in the room. Make a noise. 소란을 피우다, 떠들다. 이런 얘기니까. Don't make a noise. 떠들지 마라. Here. 여기. In the room. 방 안에서. 정리하면. 여기 방 안에서 떠들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here를 보세요. 여기. 자, 이런 의미로 부사죠. Here is나 here I say는 here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스는 우리말에 예, 이 말에 해당되는 말이고 노는 아니오에 해당되는 말이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 예문을 보죠. Do you know how to skate? 하우투 부정사 하면 어떻게 뭐뭐 하는지, 즉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얘기니까 how to skate. 이렇게 되면 스케이트 타는 방법, 이런 말이 되겠죠? Do you know how to skate? 너는 스케이트를 탈줄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대답을 보죠. Yes, I do. No, I don't. Yes, I do. 네, 그렇습니다. No, I don't. 아니요, 탈줄 모릅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긍정의 의문문으로 물었을 경우에는 예스는 우리말의 예, 노는 아니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부정의 의문문으로 물었을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자, 예문을 보죠. Don't you like bananas? 당신은 바나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인데요. 자, 이렇게 부정으로 물었을 때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가정해보죠. 예니까 yes를 써야 할것 같은데. dm 말이 중요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 말과는 상관없이 no를 써야겠어요. 즉 no i don't 이렇게 답해야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no i don't 이번에는 아니요,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해 보죠. 아니요라고 해서 no를 쓰면 안 되겠어요. 좋아합니다. 이렇게 긍정이니까 예스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Yes I do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죠. Yes I do.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부정 의문문으로 물었을 때그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무조건 Yes로 대답하고 그 대답의 내용이 부정이면 무조건 No로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해석은 Yes는 아니요 이렇게 되고 No는 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 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할 때는 문법용어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단어와 문장 중심으로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자, 그럼 저는 부장에서 찾아뵙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